사랑짱. 딸이 뭐 화가 난 게 있나? 왜 화가 났어? 뭔가 오해가 생겼나? 엄마랑 이야기할래? 빨리 나와봐. 얘기 좀 하자. 지금 이거 이어폰을 끼고 있어갖고 안 들리는 거 아닌가?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. 나오네. 아, 고맙네. 표정이 안 좋아. 아니, 학교 갔다 와서 왜 바로 방에 들어가고 그래. 나는 사랑이 얼굴 더 보고 싶은데. 요즘에 학교에서 무슨 일 있어? 아니. 없어? 대화가 잘 연결이 안 되네요. 어떻게 할 거야? 뭘 어떻게? 뭘 어떻게 한다는 거지? 잘 모르겠어. 잘 모르겠어? 왜 몰라? 뭐 중요한 문제가 있나 본데 지금 얘기해야 돼?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. 뭔가 멀어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학교 가볼 생각 없어? 나 진짜 취업한다니까? 취업! 아, 진로! 아... 두 사람의 의견이 다른가 봐요. 진학 문제처럼 저랑 하나씩 부딪히는 게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걸로나 아니면 약간 의견 차이인 거죠. 제가 생각하는 것과 이 친구들이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내가 그냥 돈 벌면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. 아니야. 배우면 다 이유가 있는 거야. 굳이 학교를 안 가도... 응. 그럼 학교 안 가고 뭐 할 거야? 돈 벌려. 학교 안 가도 돈은 벌 수 있지. 난 존중해. 사실 노동은 많이 하는데 사실상 알바 개념밖에 안 된단 말이지. 난 근데 네가 조금 전문적인 거를 가졌으면 하는 거지, 전문적인 직업을. 전문적인 걸 그래도 배우잖아. 전문적인 걸 배우는 게 대학이잖아.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지. 취업은 어쨌든 간 해야 돼. 학교를 안 가던 가던. 아니, 근데 차라리 학교를, 대학교를 4년 동안 있는 것보다 내 생각에... 아니, 꼭 4년이라고 아니, 그러니까 들어봐. 그러니까. 내가 말이 안 끝났잖아. 말이 안 끝났잖아. 들어봐. 내가 말이 안 끝났잖아. 말이 안 끝났잖아. 자식 키우면 저런 과정을 꼭 겪더라고요. 풀어야 돼. 내 생각에... 아니, 꼭 4년이 아니, 그러니까 들어봐. 내가 말이 안 끝났잖아. 아니, 그러니까 내 말은 내가 만약에 1년씩 일을 한다고 쳐도 4번이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잖아. 근데 그거를 굳이 대학교에서 한 학과를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됐나 싶어. 그래? 하, 또 어머님 입장에서는 더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 좀 더 그랬으면 좋겠는 거지, 지금. 설아 씨는 또 본인이 못했으니까 얘가 대학을 갔으면 하는 거고.